네, 어떻게 오셨어요? 아, 원장 선생님, 제가 여기도 좀 아프고 이쪽도 조금 많이 아픈 것 같아요. 아, 그러세요? 네. 네.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통은 피곤, 배고픔, 그리고 목마름과 같은 인간에게 가장 흔한 불편한 증상 가운데 하나죠. 여러 원인으로 머리에 나타나는 통증 및 불쾌감을 통틀어서 두통이라고 그럽니다. 두통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면 좋겠죠. 네.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. 식사 시간을 잘 지키고 식생활을 개선을 하는 게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치즈, 오렌지, 토마토, 초콜릿, 그 다음에 적포도주, 조미료와 같은 식품 일부 첨가제에도 가능하면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이완요법, 예를 들어서 호흡법이나 명상 등이 두통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평상시 훈련을 해서 두통의 빈도를 거의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. 증상 발작 시에는 병원에 가기 전에 좀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한 방에서 누워서 좀 휴식을 취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러면서 부드럽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면은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결이 많이 되죠. 주무실 수 있으면은 주무시는 것도 두통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평상시 나타나는 그 두통의 증상보다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, 또 혹은 팔다리의 한쪽에 힘이 빠지는 경우, 그 다음에 눈의 시력을 소실하는 경우가 있겠고, 또 혹은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급히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마스크 한번 벗어보시고요. 네. 키가 한번 내보세요.